세이 걘 좀 이상한 애야. 사람을 헷갈리게 해. 누가 우리 커플 같대? 난 너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? 이제 건강 좀 챙길 때야 우리. 웅아, 나 잠 안 오는데 전화해도 돼? 아, 따뜻하다. 이런 식이야? 그 우기 회사 선배라는 그 여자? 너랑 동갑이랬나? 그 나이 때 여자들은 결혼까지 생각하고 나오는 거 알아? 진지하게 굴지 말고 그냥 가볍게 차 한잔 먹고 온다 생각하고 나가. 그냥 내 맘대로 할 건데? 뭐야,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. 지금까지 있었다고? 오, 궁. 마음에 들었나 보네, 이 시간까지? 응. 진짜 마음에 들었어? 응. 예쁜가 보지? 어. 예쁨 다냐? 단색. 식성도 비슷하고. 야, 개그 코드까지 나랑 잘 맞는데 이건. 갈게. 이걸 2시에 보냈고 지금이 4시가 넘었는데도 익십인 거지? 끝이네. 끝? 대화 끝이라고. 게다가 이모티콘도 하나 없잖아. 이 마침표는 여기서 대화를 끝내고 싶다는 거야. 그래서 다 만화는 거야. 너를 간파한 거지. 순하고 착하고 맑은 그런 스타일이지? 그래, 원래 그런 여자들이 있어. 너무 착해서 거절도 잘 못하는 여자애들. 귀엽네, 김유미. 궁 스타일이네. 어떻게 됐어? 유미씨 아프다며. 괜찮아? 응, 괜찮아졌어. 다행이네. 그래서? 그래서 뭐 또 만나기로 했어? 응. 미안해서 애프터 받아줬나 보네. 아니, 내가 애프터 받았거든. 설마. 진짜요? 우리 구웅이가 드디어 연애하는 거야? 축하해. 아주머니, 저희 파전 하나 더 주세요. 네. 요미씨 파전 좋아하잖아. 내가 사는 거야, 걱정 마셔. 갑자기 그 생각난다. 옛날 생각나지 않아? 그 합정동의 동동주집. 위험 감지, 위험 감지. 세희가 술 먹고 옛날 얘기 꺼내는 건 늘 꿍꿍이가 숨어있었다. 네가 데리러 와줬던 날 있지, 기억나지? 데리러 와서 나 취한 거 보고 네가 막 화냈었잖아. 됐다, 관두자. 방어 성공. 나 그리로 옮길까? 추워. 진작에 말을 하지. 아, 난 너무 더웠는데 잘 됐다. 아니, 자리를 바꾸자는 게 아니라. 응? 됐다. 방어 성공.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? 나 대학교 때 짝사랑하는 사람 있었던 거 알지? 그게 누군지 알아? 자, 어. 방어 성공. 밤 되니까 쌀쌀하네. 춥다, 그치? 추우니까 팔짱 좀 낍시다. 유자청 만들었음. 소중한 이들에게 선물. 안녕하세요, 저는 그 웅이 회사 친구예요. 우기 SNS 타고 유미 씨 계정에서 사진을 봤거든요. 아, 웅이가 여자친구 생겼다길래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해서요. 아, 웅이가 제 얘기도 하나 봐요? 저 웅이랑 20살 때부터. 와, 우리 진짜 벌써 10년이 넘었네요. 사실 그때부터 그랬어요. 아, 역시 잘 어울려요. 그 목걸이요, 제가 같이 골라준 거거든요. 유미 씨 생일이라 그래서. 잘 어울려요. 마음에 드시죠? 노치스크류에 UI 잘리는 거 확인했어? 당장 손댈 수 없어서 일단 놔뒀어. 수정해서 빌드 돌렸어. 끝나고 뭐 마시러 갈까? 거기 가면 되겠네. 우리 맨날 가는데, 파전집. 근데 유미 동동주 안 좋아할걸? 동동주 안 좋아하세요? 동동주가 우리 최애템인데. 야근하면 우리 파전에 동동주 한 병은 필수거든요. 최애템은 아니거든. 맞잖아. 동동주면 환장을 해요. 무슨 일 있어? 부터 왜 말도 없이 그냥 갔지? 유미 씨 뭐 화났어? 왜 화났는데? 너도 몰라?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? 너는 알 것 같은데. 어디가? 집에. 내 최애템이 동동주라고? 내 최애템은 맥주거든? 네가 시키니까 그냥 먹어준 거지. 와, 이걸 진짜 유미 씨가 싸준 거라고? 유미 씨 솜씨 좋네. 맛있네. 맛있지? 응. 어, 수희야. 안녕하세요. 도시락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아, 그래요? 다행이네요. 그 우미는 김밥파예요. 유부초밥 별로 안 좋아하고요. 뭔데? 속닥속닥 뭔 말을 한 건데? 이게 뭐라고 궁금하게 진짜. 유미 선배랑 결혼해? 동문 사이에 소문났다던데? 내년에 형이랑 결혼한다고. 진짜야? 어, 뭐. 망치 좀 빌려줄 수 있어? 못 박을 게 많은데 집에 망치가 없어.
당장 필요해서. 집에 잠깐 들려도 돼? 여기로 온다고? 바로 갈게. 하여튼 지멋대로라니까. 누구세요? 웅아, 나야. 나 세이. 어떻게? 나 이사 왔어, 어제. 이사 왔는데 연락 한 통 없어서 섭섭했는데. 종종 저녁 먹으러 와. 저녁? 난 항상 해먹잖아. 배달 시켜 먹지 말고 배고프면 오라고. 내일 갖다 줘도 되지. 못 박을 게 좀 많아서. 딱 하나만 박아주고 하면 안 될까? 아, 좀 해주고 가라고. 응? 우인에 가시죠. 근데 세희 씨가 여긴 어떻게? 저 여기 살아요. 아유, 웅인가 얘기 안 했나 보구나. 아, 하긴 뭐 굳이 얘기할 일도 아니죠. 저도 웅인에 가요. 뭐 좀 빌릴 게 있어서요. 아, 이제는 웬만하면 사지 좀.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. 유미 씨는 나 이상한 거 모르시더라고. 잘 썼어. 땡큐. 잘 쓸게. 유미 씨, 다음에 봬요. 네, 안녕히 가세요. 유미 씨, 집들이 한번 할게요. 놀러오세요. 남의 연애사가 뭐라고 함부로 말하기 되게 조심스럽고 둘 사정을 내가 전혀 모르니까 쉽게 말은 못하겠지만 네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. 네가 연애하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만 받는 것 같아서 걱정돼.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건 네 자신이잖아. 안 그래? 맞아. 안 맞는 사람이랑 억지로 관계를 계속하는 것도 스트레스지. 아무리 좋을 땐 좋고 정이 들었어도 안 맞는 건 영혼이 안 맞는 거거든. 그럼 유미 씨랑 화해 안 할 거야? 네가 하는 행동들이 날 불편하게 한다고. 가까운 사이라서 모든 걸 다 이해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. 네가 하는 행동이 지금 나한테 스트레스란 말이야. 그래서 둘이 싸운 것 같고 지금 나한테 어필하는 거야? 친구끼리 그런 것까지 눈치 봐야 되니? 너 말 조심해. 파전 먹고 갈래? 난 배고픈데. 다음에 먹자. 안 돼. 지금 가는 거면 유미한테 가겠지? 뭔가 친구라며. 친구라면서 지금 행동은 뭔지. 친구라면서요? 유미 씨 논리라면 친구끼린 손도 잡고. 네, 안 돼요. 그럼 제가. 네, 하지 마세요. 아, 제가 무슨. 뭐든 안 돼요. 아니, 유미 씨는. 네, 이해 못해요. 하지 마세요. 아, 잠시만요. 아, 진짜 무슨 말도 못하게 하시네. 제가 뭘 했다고 무조건 안 된다는.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이요. 너 지금 네 맘대로 판단하고 네 맘대로 결론 내고 네 맘대로 거절하는 거야? 기가 막힌다. 난 대학 시절에 궁이 아니야, 세희야. 뭐가? 김유미랑 결혼하려고? 니들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. 우린 10년이 넘었는데. 10년이 넘었잖아. 우리가 정말 친구가 맞는지 지금까지 착각해온 건 아닌지. 유미 씨랑 가려고? 내가 먼저 물었잖아. 유미 씨 오면 난 안 갈게. 유미 씨가 나 싫어하잖아. 유미 씨는 잘 지내지? 둘이 결혼해? 결정되면 연락 줘. 간다.